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4,751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100여 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33명이었고 사망자는 30명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가을철 단풍 절정기와 축제 성수기를 맞아서 주요 관광지에 방역 관리 요원 2,500여 명을 집중 운영하고 인천공항을 포함해 8개 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 156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